자, CTV 나왔네. 네. 가을에, 아, 지금이 낙엽이 떨어지고 지금이 낙엽이 떨어지고 네. 뭐가 이 낙엽이 알록달록 색깔을 띠우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색소가 연인들이 데이팅하는데 무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그거는 국문과 애들이 하는 일이고. 국문과 애들은 뭐라고 해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떨어진다고 할것 같습니다. 클로이가 대답해. 여기서 A하고 C가 어떻게 달라? 결정적인 이유는 A가 아니라 B의 원인은 C죠. B의 원인이 C에 있다고?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분 흡수가 힘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라. 세라. 여기서 A, B, C라는 건 뭘? 그냥 클로이 씨가 말한 대로 B의 원인이 C에 있고 A는 원인처럼 보이는 아니, A인 것 같아요. B의 원인, B가 원인이라고? 아니, B가 일어나는 이유가 C 때문이에요. C가 원인이고 B가 결과예요. 그렇지, B가 결과지. 네. A는 원인인가, 결과? 결과죠. 결과는 원인이 있지. 아, 네. 원인처럼 보이지만 원인이 아닌 요소입니다. 원인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원인은 아니죠. 아, 진짜 원인이 아니죠. 코절리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저하고 딱 싸우는데 저기 후퇴를 하는 거야. 전투력이 약해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 다른 원인이 다른 있습니다. 원인이 그럼 그 있어요. 다른 원인은 뭘까? 식량이 부족해서 아, 그저 뭐야 적격대전 그 보면은 그 여자 이름이 픽이라고 하던데 그 여자 주인공 하나 있잖아.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들 있는데 가서 화살을 쏴가지고 그 뭐야 남자들 한 열댓 명 죽여버리고 화살을. 남자애들이 어떻게 되지? 흥분을 하지. 남자애들이 흥분을 하지.
아, 자기 전우가 죽었는데. 네. 근데 이 픽이라는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쳐? 말 옆에 부착해 놨던 대비 자루를 떨어뜨리잖아요. 왜 대비 자루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연막탄이야. 땅바닥에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계속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 어디로 도망갔대? 자기 편 아군 진영으로 도망가겠지. 네. 네. 근데 뒤에 적이 쫓아오잖아. 네.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근데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는 뭐가 나타나? 호의가 돼버렸죠. 그 여자애 잡으려고, 정신없이 쫓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위망 도세 걸려버려. 그러면 이 여자애가 도망친 거는 전투력이 약해서 도망간 거야? 아니면 다른 원인이지?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 C라는 게 뭐예요? 유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이 전투력이 약해서 적이 도망간 거지. 아니면 나를 유인시키려고 도망가는 거지. 이게 쉽게 분간이 돼, 안 돼? 잘 안 돼요. 이거를 분간하는 능력을 배양하려고.